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.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생각하네.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있다는 믿음으로 나 또한